여러분들 녹수부인당입니다. 녹수부인 구독! 녹수부인 구독!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유튜브 선생님 녹수부인 선생님 소개 부탁드리고 박수 주세요. 네. 예. 아 감사합니다. 의상법에서는 전혀 무당 선생님과 지금 자 예. 네. 지금 현재 그 모시고 있는 그 우리 귀신 선생님들이 몇 분이세요? 수많은 귀신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아 그럼 뭐라고 하나요? 아 조상님 몇 분이세요? 40님. 오 맞네요. 용신님도 있으시고. 네. 자 일단 여러분들 생년월일 뭐 본인들의 프로필을 공개하지 않아도 우리 다 점을 봐주신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담한 투표를 받는 게 무료! 공짜입니다, 공짜. 네, 무료로 받으신다고 하니까. 아, 요새 일이 좀 잘 안 풀리시나 본데. 올해 중순부터 일이 좀 잘 풀릴지, 아니면 내년부터 잘 풀릴지 다 맞춰주실 수 있으시죠? 대단합니다. 박수 주세요. 대단하십니다. 아, 역시 오늘 녹수보다. 녹수가 맞나요? 녹수부인입니다. 아, 녹수부인입니다, 여러분. 네, 미혼이신데 녹수부인을 쓰십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앉아주시죠. 여기인가요? 예, 여기 앉아주시고요. 선생님, 우리 녹수 선생님, 아, 자셔. 네. 자, 아, 그러면은 저희, 어, 뭔가 꺼내고 계시네요. 야, 선생님, 어, 선생님. 어, 뭔가 꺼내고 와! 대박! 아, 예.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지만 여러분들 대박합니다, 아무튼. 네. 박수 주세요, 네. 와! 야! 와! 어, 이거 실제로 처음 보죠? 어, 선생님! 야! 예, 아니, 저는 의상만 봐서는 저기, 어, 스키장에 스노보드 타보신 분인 줄 알았는데, 이거 드니까 정말, 우리 부장 선생님 만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네. 자, 그러면은, 아, 요새는 무당 선생님들도 유튜브를 하시네요. 네. 많이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네. 아, 요새는 정말 그 대통령님도 다 유튜브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아무것도 알려주실 필요 없고요. 그냥 어떤 게 듣고 싶으시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몸이 안 좋고, 어머니도 몸이 안 좋고, 어차피. 예, 네,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이제 건강, 네, 본인과 네. 우리 선생님과 또 선생님 어머님, 네. 그리고 지금 또 하시는 일이 있는데, 아,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네. 또 이런 거를 지금 궁금해 하시는데, 어, 지금 뭔가 적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 예. 어, 우리 녹수 선생님께서 적고 계세요. 네. 자, 왔습니까? 기다려야죠. 자,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내가 이별에 사별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니까 우리 대주님이 인간의 풍파가 많아. 어? 37세를 넘고 39세를 넘고 하시면서 직업 간에 변동이 드시고 금전의 실세가 났대. 그리고 이별 관세가 들어. 건강이나 하시면 되지. 그러나 이 집안 진중이 간이별로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대장이 별로 안 좋다, 기관지천식이나 많은 기침이 있으셔서 집안 내력이라고 하시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죠. 응? 그리고 척추 부분으로 올해 기해년에는 내가 병원 간 새가 있다. 응? 병원에 가서 칼을 대는 수전이 있고 간이 별로 좋지가 않다. 올해는 건강관리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운세가 되시는데, 올해 기해년에 운에 상운이 되질 못해요. 운이 대박나는 운세가 못 돼. 시급도 별로 좋지가 않으세요. 우리나라 천 대주님은 올해 건강만 하시면 되시겠다. 그리고 기관지 쪽. 응? 그리고 당뇨에 합병증이 있는 집이다 그래. 건강을 말씀하시는데 금전은 그래요. 올해 금전은 넘칠 수가 없다. 올해 이동과 변동을 하실 수가 없다. 앉은 자리 계시대. 예? 하고요. 지금 하시는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내가 동서사방으로 유리를 해야 된다. 젊은 날을 보시니까 내가 책임을 잘 못 지셨어. 어? 내 가정을 책임을 잘 못 지셔서 외롭다는 얘기요 지금. 예? 그러니 지금 현재 뭐해? 건강의 재산이시다. 올해 금전의 재수는 지금 정월달이에요. 정월, 1월, 3월, 4월 조금 힘드시다 그래. 그래도 하반기 수전이 들어가야 내가 금전이 흐름이 조금 낫다고 하시고, 반 놓이는 기주라 보니까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으셔서 정이 뇌출혈이라고 하죠. 이 집에는 반풍이 있어. 그러셔서 어머님이 정신이 맞지가 않으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올해 돌아가신다 소리는 안 나오신대. 우리 대주님은 외로우니 건강하셔서 내가 산천을 유람하시는 사실이시다. 내가 가정을 못 지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를 놓고 보면 지어진 게 없어. 어? 마음도 가난해, 쓸쓸해. 근데 올해 하반기 들어서 좀 낫다 그래. 좋은 벗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올해. 그러면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됐어요? 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감동스럽습니다. 예, 갑자기 혼내시길래 좀 깜짝 놀랐는데, 예. 아, 근데 저희가 그 섭외한 분이 아니고요. 오늘 처음 뵌 분이신데, 저기, 뭐, 선생님이 이게, 우리 조상님께 듣기로는 우리, 조금 우리 젊었을 때 좀 쓸 수가 있으셨는데,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예, 만사가 다. 만사는 아니에요. 만사는 아니에요. 건강하시고, 아, 건강하시고, 예. 아, 그렇게 뭐, 너무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래도 하반기부터는 지금까지보다는 좋으실 거라고 네네. 하십니다. 선생님 많이 웃으세요. 좋을 거라고 하니까.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내려오시죠.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젊은 신분들은 좀 잘 안 오시네요. 예. 자. 안녕하세요. 아, 자, 안녕하세요. 예, 저희. 자, 어떤 점이 알고 싶으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 우리 사모가 회사에 다니면서 의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떤가요? 의장 시험을 봐야 되는데 자꾸 네. 1년 동안 계속 실패를 하고 있어요. 올해는 어떤지요? 네, 우리 사위분께서 사위분께서 엄마 성이 어떻게 됐어요? 구기장 시험을 계속 봤는데 매년 떨어지고 계셔서 명화. 올해는 좀 붙을 수 있는지가 하시오?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사위 걱정을 하시는 또 장모님이 와주셨습니다. 사위 성은? 아빠 성씨가 어떻게 되죠? 아빠, 신랑 말이에요. 다 명예가 있으시다 그러신다. 아빠가 명예가 있으시대. 그러나 우리 황신웅 곤명 기준은 외롭구나. 나라천대주가 명예는 있다는 내가 외로워 대신이 공허하다. 서글프다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디다 터놓으실 데가 없어서 사람을 가려만는 하시고 나라천대주와 한국을 잃으면서 어떻게 사셨나 그래. 벌써 보따리 싸는 수전이다 여기. 그러나 내가 어머니 입장으로서 살아가시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근심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고 올해는 이렇게 이동사나 문서에 변동이 있으시다 이게 보니까 응? 눌러놨던 것들 올해는 좀 해결될 일이 있다고 그러셔. 그러나 보니까 폐가 별로 좋지가 않으시다. 폐 암수전이 흘러가고 외가부리로 외가 쪽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천대주 올해는 건강관리를 좀 잘하셔야 되고 심혈관적으로고 박씨는 공병원 기준은 내가 당뇨병이며 집안 내 친정쪽을 놓고 보니까 위가 약하세요. 위가 약하시다고. 내 속을 별로 들여다보이지 않으신데 그리고 자궁 아니 여기 유방 유방은 검사하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병원에 가서 조금 검사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 난소 쪽이 안 좋으셔서 허리 한쪽으로 이렇게 좀 많이 아픈 수전이 되시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자꾸 입이 말라요. 입속이. 그래서 당뇨 검사를 한번 해보시라 그래요. 그리고 다리 한쪽이 자꾸 당겨. 당기는 증상이 있어서 서서 혈관 쪽이 좀 문제가 되시니까 올해 건강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궁금하시지? 왜냐하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위에서 거기 있으셔야 돼. 자손은 나비를 보면 내 서씨는 가정에 이 집에 관량집이 구리야. 여자가 빡세게 고생했는데 서씨네 집은 잘 비벼가고 하도도 해야 되는데 현대에 좀 맞지 않아서 이 친구가 너무 고지식해 고지네. 근데 지금 2016년 17년 18년 놓고 보면 내가 이렇게 좌천격이야. 위로 올라서야 되는데 당황을 하고 계시다. 근데 올해 기해년 운세에서 보니까 한 9월이나 가을 추수할 무렵쯤 돼야 내가 그래도 합격률이 있으시다. 올해는 좀 내가 합격하고 좀 가까우시다. 그래서 올해는 좀 좋은 운세가 있으나 방황의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상반기 때 좀 따뜻하게 대해주셔야 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어디 앉아있을 수가 없어 지금. 마음이 불안해. 그리고 장모님이 유한 듯 하시나 무섭단 말이지. 어려운 장모님이야. 말씀은 안 하시는데 눈으로 레이저로 쏜다니까. 저놈이 뭐하고 앉았나. 저놈의 새끼야. 이러면서 우리 장모님이 이 포스와 카리스마로 눈치를 봐요. 가능하면 시험 보기 전까지 얼굴 들레미세요.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기 잠시만요 장모님. 우리 상위 걱정이 많으신 장모님 어떻게 우리 박수 부인 선생님 이렇게 녹수요! 녹수군요 죄송합니다. 박수가 아니야 녹수. 제가 아까 너무 박수 의도를 하다 보니까 헷갈렸네요. 우리 녹수 부인 선생님 어때요? 한번 이야기 들어보니까 용하십니다. 용하십. 그래서 용신님을 접하고 계시죠. 박수. 우리 씨가 네 이거 그리고 상위군을 걱정하셨는데 예 재수가 있을까 없을까 우리 씨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지. 우리 장모님 보고 저기 사위분 조상님 전에 네. 잘하고 보면 좋은 일 있단다 엄마야. 우리 장모님 어? 유방 조상님 전에 하면, 조상님 네. 전에 잘하시래요. 두 개 뽑아보세요. 우리 두 개 코멘트를 해주셨어요. 예. 이쪽으로 두 개. 자 그리고 장모님과 우리 부인이 조금 더 맞죠? 조상님 전에 잘 밀어놓고 보면 이 집이 대감도 세고 할아버지들이 놀기 좋아해. 한량의 집이야. 자, 이것도 볼까요? 그래 놓고 보면 괜찮아요. 우리 애기 씨가 네. 보너스를 공수줬잖아. 잘 맞다 그러니까. 예. 저기 애기 씨가 지금 보너스를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너스 주세요. 줬어요. 네. 다 드렸어요. 주셨어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우리 사모님. 우리 선생님이 좋은 기업 보너스로 드렸대요. 예, 올해 꼭 잘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저기 마지막으로 우리 장모님한테 예, 한글 들으셨죠? 너무 갈구지 말라고요. 예,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아니 예. 안 갈고요. 네. 자, 여러분 그럼 한 번쯤 이리로 오세요. 아, 이 친구 예, 잠시만 예, 잠시만 우리 이쪽으로 오세요. 네. 네. 앉아주시고 예. 죄송합니다. 네, 예. 손에 지금 베스킨라빈스 식구들 들고 있는데 네, 쓰레기도 버리면 안 돼요. 네, 저희가 버린 걸로 오해하니까. 네, 나이도 좀 어려워요. 몇 살이에요? 저 이제 고3이에요. 이제 고3이요? 네. 어머 나는 고3짜리 정을 안 보는데 어쩐 일이야? 중3 같아요. 예, 고3이면은 뻔하죠. 몸으로 볼지. 예. 시험이겠죠. 그럼 고3이 뭐예요? 네, 대입. 그거죠? 예, 여러분 그거랍니다. 대학교요? 예. 자, 희망하는 대학교가 어디예요? 서울대요. 아, 서울대를 꿈꾸려고 합니다. 어떤 전공? 심리학과요. 서울대 심리학과, 예. 근데 서울대 갈 건데 자. 공부를 뭐 해야 되잖아. 당연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되나? 여기 나올 시간이 어딨어? 서울대 가니까 내가 너 여기 주말에 공부해야지 홍보를 왜 나왔냐고. 근데 오늘 맛이 나와서 예. 잘 나왔어요. 자.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는 어린 친구라 이런 친구를 부모님하고나 같이 와야 봐주지 우리는 서른 미만까지 정을 안 봐요. 아 여러분 그 오늘은 특별히 예
30대 미만은 점을 안 맞으신다고. 예? 예? 아, 너무 기다렸어요. 그런 게 있나요? 예. 근데 여기는 자, 보니까 네. 아유, 받으시죠? 예. 아, 받으려야지. 그럼요. 네. 근데 내가 열심히는 하고 있대. 네. 어? 근데 내가 서울대를 간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네? 불안의 마음으로. 그쵸? 그쵸? 근데 이거를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걸 하고 있단 말이야. 네. 어? 핸드폰은 어디 갔어? 핸드폰은 어디 있어요? 왜 이거를 하고 있니? 어머니 있어요. 핸드폰 아니,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공부를 할 땐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이거 잠깐 하다 이거 딴짓 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공부가? 어? 공부를 안 한다고 지금 혼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서울대를 가려면 공부를 더 해야 돼. 그렇게 한번 볼까? 우리 친구 어디 모의고사 200점도 안 나왔는데 서울대 가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닌데 요즘 좀 마음이 산란하고요. 지금 작년부터도 그래요. 응? 작년부터도? 네. 아우 세상에 왜 내 식구들이 다 저같아. 내 마음을 몰라주네. 내 마음을 몰라줘. 네. 그치? 그래요? 네. 그래서 화가 나고요. 네, 대한민국 고3 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에요. 아, 아닌군요. 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나이만 19이야. 저게 4차원, 한 5차원 됐다고 할까? 나이만 19이고 신체 나이는 초등학생? 그리고 영혼이 자꾸 이게 이상해. 이상한 쪽을 생각해. 영혼이 이상하대요.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대요. 예. 한창 이상한 생각 많이 할 때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람은 이게 볼펜이야 라고 하지만 이 친구는 네.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럼 볼펜을 뭐라고 하나요? 볼펜이라는데. 한다는데요? 근데 창의력과 창작력이 있는 친구인데. 창의력이 좋답니다. 이 친구가 예술성도 있는 친구예요. 원래 예술 쪽으로 관심이 있어야 되고. 예술 쪽으로 관심이 있으세요? 관심이 있는데 잘 못해요. 못해요. 예. 그쪽으로 풀어질까? 내가 어떻게 보면 관이 있다. 예술가 요즘 공부 잘한다고 교수가 되고 그러진 않아요. 요즘 현대는 하나만 잘하는데. 응? 근데 집에서는 교사라든가 판검사라든가 원하는 그 조건이 있을 거예요. 응? 왜냐면 편안하게 부모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과도 그렇게 가서 직업적인 것도 안정이 됐으면 좋겠는 거야. 응? 그런 부분이 많아서 네. 어떻게 보면 부모님은 좀 보수적이에요. 좀 사자가 들어간다든가 네. 뭐 역부직을 간다든가 너는 이런 게 맞다든가 나만의 생각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응?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디를 가든 서울대가 꼭 아니어도 내가 행복한 과를 가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운이 조금 딸려. 올해 운이 조금 나요. 여러분 지금 올해는 운이 좀 딸리답니다. 봐봐. 제 손을 빨리 준비해야겠네요. 오른손으로. 네. 오른손으로. 오른손 두 개. 두 개요? 오른손 두 개 펴주세요. 오른손 두 개. 이거 두 개요. 네. 아튼간에 재수 있게 해줄게. 네. 네. 응? 그래서 공부 조금만 더 해봐. 운이 딸려서 그러면 운을 과는 내가 가고 싶은 과를 가고 네. 그럼 부모님한테 이 서울대잖아. 와이대. 네. 나 서울대 갔습니다 하고 그러면 괜찮아. 그래서 부모님하고도 어르신들도 그렇게 막 그러시는 분들은 아니야. 응? 엄마도 있고 어머님. 근데 엄마 입장은 어쩔 수가 없어. 싸라워지는 거는 사감선생님이거든. 네. 엄마한테 방귀 들지 말고 네 알았습니다. 네. 하고 공부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서울대라는 목표를 가지고 갈 수 있다고요. 약간 모자라. 응? 왜냐면 요즘 이렇게 인지 능력이라든가 좀 그런 게 떨어져. 네. 집중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개요? 자, 하나요? 뽑아보세요. 하나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애인 있어? 애인 있어요? 없지? 네, 없어요. 애인 네. 있고 싶지? 네. 애인 만들고 싶어요? 공부 빡세게 네. 해. 그러면 애인이 생길 거야, 들어가서. 어? 네. 애인이 있고 싶은데 속으로 막. 그리고 내성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 응? 좀 활기차게 해야지. 얼굴은 잘생겨가지고. 그래서 대학은 조금만 노력하면 간다 그래요. 네. 목표점을 향해서 갈 수 있다 그래. 알았죠? 네. 어머님한테 순종하세요. 네. 알았죠? 네. 엄마 열심히 해볼게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박수 쳐줄 거야. 올해 운세는 좀 약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자르는 부분들, 어? 뭐 암기나 이런 것들은 암기하는 것도 괜찮아. 이제 그쪽이라든가, 과목 쪽을 놓고 보면, 이과 계열로, 어? 그쪽으로 좀 약해요. 네, 그래서 공부해요. 지금이 몇 월이야? 응? 수시 갈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수시하거나 안 되면 정시하려고요. 네, 수시하거나 안 되면 정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빵 터지셨어요. 네.
있잖아, 그쪽으로 좀 약하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독선생이랑 붙여달라고 그래. 네. 그래서 기본기는 돼 있다고 하나, 내가 방법론에서 좀 틀렸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 알았죠? 거기에서만 점수를 단다면 간단 소리 나와요. 알았죠? 네. 네. 네, 여기 도움이 좀 됐어요? 네, 많이 된 것 같아요. 두 개요. 예, 두 개 뽑으세요, 그럼. 두 개. 잘 뽑아. 합격하게 잘 도와줄게. 합격하게 도와줄게. 네, 이거 잘못 뽑으면 떨어지고 잘 뽑으면 합격하는 거예요. 네. 자, 잘 어디? 뽑아주세요. 그러면은 네. 이 이과 쪽으로 해서 수리 쪽으로 해서 조금 보충을 하면은 대학을 합격할라나? 두 개. 수리 영어부터 열심히 공부하라고 과목까지 골라주셨어요. 과목 맞아요. 이과 쪽으로 공부 더 하세요. 맞아요. 수리 영역이 약해요? 네, 좀 약해요. 오, 맞다고 합니다. 예. 수리 영역을. 그러면 합격한대. 네. 네. 합격하길 바래요. 됐어요. 예. 대단하네요. 근데 이름은 뭐야? 예. 저 김종진이요. 네. 애기 씨님한테 부탁드릴 거예요. 복귀 해달라고. 감사합니다. 네. 베스킨라빈스 먹어요. 네. 남의 19살의 자리 저음을 보고. 자, 우리 친구한테 또 도움을 많이 해줬습니다. 네. 또 대학 가면 좋은 여자친구가 생길 거다라고까지 전개를 봐주셨어요. 예. 엄청난 전개였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요, 여러분 잠깐만요. 저 20대, 아니, 연령대별로 한번 20대 한번 해볼게요. 20대. 아, 20대? 네. 20대, 30대 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또 20대 젊은 여성분! 네. 아우, 이 언니 팔 아파. 네. 네. 팔이 아프냐? 보자마자, 네. 뭔가 팔이 아픈. 언니 노가다 해? 느낌이 난다고 합니다. 몸뚱이가 왜 이 모양이야? 운동해서. 네. 운동해요? 평소에 팔이 아프세요? 아, 며칠 전에 필라테스에서 지금 팔에 알맹이었어요. 오, 그걸 바로 보셨어요? 어, 저는 가만히 무거운 건가 했는데. 몸이 20대인데 내가 보기에는 50대 몸이야. 어? 신체 나이는 50대라고 합니다. 갑자기 반가워 하시네요, 선생님이. 근데 네. 내가 몸에 한기도 많이 들고 맞아요. 추운 기운. 네. 그랬다가 무슨 갱년기야? 20대라며. 20대 열이 올랐다가 갱년기가 올랐습니다. 몸이 몸 조지가 별로 좋지 않아. 정말요? 네. 몸이 어린 친구니까 내가 이제 그 조상점은 봐주지 않을게. 건강을 걱정하겠습니다. 응? 그리고 기관지가 약해요. 네, 이 집이 기관지도 약하시다고. 집안 내력이 심폐 기능이 네. 약한 집이랜다. 응?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왜 놀래요? 26살 친구인데 맞죠? 지금 갱년기의 기운이 이렇게 아니에요. 이 집이 심폐 기능이 나빠서 그래요. 아, 집안이 심폐 기능이 나쁘답니다. 그래가지고 맞아서 이랬어요? 네. 나는 원래 잘 봐,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궁금한 거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자, 우리 26살 어디서 오셨어요? 안산이에요. 경기도 안산에서 온 우리 26살 소녀는 어떤 게 궁금한가요? 아, 제가 연애만 하면 좀 빨리빨리 여기 썼잖아요. 하는데 네, 연애 운을 좀 알고 싶어요. 아, 연애만 하면 빨리빨리 헤어진다. 아, 연애만 하면 너무 빨리빨리 헤어져서 네, 어떻게 연애 운이 올해는 좀 좋을지 한번 알아보고 싶다고 합니다. 네, 20대 여성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죠. 네. 있잖아, 언니. 맞나요? 네, 아직 안 왔는데. 겉보기에는 이렇게 네, 겉보기에는 네. 망연이감 생겼잖아요. 겉보기에는 망연이감이라고 하십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기분이 좋을까요? 예. 그런데 승진이 네. 들어워요. 승진이 들어갑니다. 돈 빌린 적 있나요, 선생님한테? 왜 이렇게 갑자기? 예. 왜냐면 이중성을 갖고 있어. 이중성을 갖고 있답니다. 아니, 처음에는 말이 안 드세요? 처음엔 안녕하세요. 예. 내 손을 딱 떨었다가 네. 처음 만날 때 내 손 떨어야지. 아, 그랬다가 지금 가슴을 떨고 있답니다. 아니, 좀 지나면 본색이 드러나요. 아, 지나면 본색이 드러나네. 뒤통수를 칠 스타일이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다혈질이야. 예. 다혈질이랍니다. 아니, 욱해요, 욱. 아, 욱하고요. 그런데다가 예. 거의 잠을 보니까 그냥 인기가 못 오고 나고 계세요. 아, 선생님, 예. 그게 아니고. 계속 해주시죠. 아니, 남자한테 좀 이렇게 푸근한 맛 줘야 돼. 나만, 어떤 여자든 다 나만 사랑하길 바래. 근데 약간만 촉이 있어요, 이 친구가. 뭐 약간만 이상하면 언제, 몇 시에, 뭐 이런 친구야. 원래 이렇게 남자친구한테 집착하고 언제, 몇 시에 뭐 했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이런가요? 정확한 친구라고요. 그 막 촉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거 같아요. 오, 여러분 맞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야, 우리 네. 고3 친구가 제일 크게 박수 치고 있네요. 야, 그래서 내 성격에서 네. 아닌 걸 못 보는 거야. 네. 정확한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발로 차면 아니면 말지. 선생님, 저기 발로 찬 게 아니라 본인이 차였대요. 아니, 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 예. 아니면은 제가 차요. 바로 헤어지자고 해요. 아, 그럼 평균 연애 기간이 얼마예요? 한 3개월. 연애도 거의 안 해보긴 했는데. 네, 하면 평균이. 한두 달 달밖에 연애를 못한 남녀가. 3개월. 예, 남자분들 표정이 썩었어요, 방금. 3개월. 어, 예. 그래가지고.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기로 팔자가 3개월 이상 연애를 못한 팔자라고 합니다. 네. 그게 아니라, 언니는 성격이, 정확한 성격이 있어야 있어요. 성격을 좀 고치세요. 네. 근데 정확한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어. 근데 여자이지만 이렇게 융통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 융통성이 떨어지신대요. 그러니까 네. 원리 원칙 혼자이다 보니까 어. 이게 유격이 좀 덜한 거예요. 약간 이게 선의 거짓말을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 왜? 내가 잘못했으면 시원하게 얘고 한 대 후들려 가도 맞든가 어. 혼나든가 네. 그리고 용서를 받든가 해야 되는데 어. 정확한 성격을 갖고 계세요. 어. 그래서 연애 기간이 짧어. 그걸 안 봐주기 때문에. 응? 왜냐면 승질이 급하니까 어떤 때는 이런 씨 하고 욕도 나온다니까요. 어, 욕도 잘하세요? 아니 욕은? 아니 뱉지는 않지만 뱉지는 네. 않지만 네. 거기서 네. 안에서? 네, 그렇죠. 어, 안에서 누구나 욕을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여기까지는 네. 올라와요. 아, 목까지 올라오세요? 근데 아. 교양이 있어서 조절을 해갖고 입을 안 뱉어요. 교양이 있으시군요. 예. 아까 성격이 더럽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교양이 있다고 하시네요. 네. 그래서 언니 같은 경우에는 결혼은 올해는 결혼하면 안 돼. 올해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결혼은 32에 하시고요. 결혼은 32이면 6년 뒤네요. 그리고 6년 직업적인 뒤. 거 부분에서 직업이 작년에는 좀 방황해야 내가 직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변에 다툼도 많고 어떻게 보면 헤매는 격인데 자유로운 영혼이야. 어디 매여 못 있어. 내가 대장이어야 되는데 천불이 난다. 그치? 내가 대장격이 돼야 되는데 남의 밑에 지금 천불이 나. 그러다 보니까 오래 머무르고 싶어도 작년에 그래서 마음이 흔들렸던 그런 운세? 올해 같은 운세는 더 좋아. 괜찮은 운세야. 응? 직업적으로. 직업도 괜찮고 금전도 괜찮아. 올해는 연애하기도 좋은 해운년이에요. 어, 여러분 올해 연애운 직업도 좋답니다. 근데 사람이 들어올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군요. 사람이 네. 음력 3월 다음 달쯤 누가 한번 만나보면 만나봐봐. 내년 3월 어? 3일에 만나라. 아니요 올해요. 예. 올해 4월 정도쯤에. 올해 4월 정도쯤에 만나라고 하시네요. 간이 별로 안 좋은 집이야. 맞아요. 간 기능이 많이 떨어지니까 건강 챙기세요. 그래야 간이 안 좋으세요? 아, 저희 집에 그 간암하고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셨어요. 오, 여러분 정확합니다. 아, 간이 안 좋다고 아까부터 말씀하셨는데 뭐 집안에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다고 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 복수에 가스도 차고 뻑뻑해요. 그리고 밥을 먹는 거를 폭식하지 마. 여러분 폭식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부에 가스가 많이 차있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똥을 잘 못 싸, 똥 잘 싸야 되잖아. 똥을 잘 못 싸서 덤비가 꼬리가. 그래서 신체 리듬이 독소가 많아. 어, 선생님. 아니, 맞아, 선생님 전부다 빵빵이셨어요. 예. 아 괜찮아요. 뭐 똥을 못 쌀 수도 있죠. 예. 아니 노래 잘 풀리니까. 예. 똥 좀 못 싸면 어떻습니까? 네. 그래야 건강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시집을 가지. 똥을 잘 싸야 시집을 간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올해는 좋은 운세가 더 많아요. 올해 운세가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건강 관리 예. 잘하시고 나중에 내가 시집을 간다든가 그럼 어머니한테 가서 점을 한번 꼭 오시라고 하세요. 응? 엄마 손잡고 와서 점을 봐. 여기는 이렇게 이벤트니까 봐주는 건데 왜냐면 어린 친구들은 안 봐줘. 열심히 살면 되지 빡세게. 근데 이 집은 조상점이나 이런 걸 봐야 될 집이야. 그래서 몸이 차갑고 아픈 기운이 많아서요. 어른하고 얘기해야 될 문제야. 엄마 손잡고 와 녹수부인당으로. 네, 조상님의 문제가 있어서 추후에 어머님을 모시고 예, 복채를 두둑히 챙겨서 찾아오라고. 예, 아니 내가 그렇지. 복채는 당연히 갖고. 예, 복채는 두둑히 챙기고 엄마랑 같이 와라 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운세가 좋은 남자 만난 운세라고 하네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 축하합니다. 대신 다 주세요. 아, 우리 성화 잘 녹수부인당 네. 구독하세요. 녹수부인당 네. 네. 유튜브 구독도 해주시고요. 네, 선생님 눌러드릴게요. 예, 네. 쾌변 하시기 바랍니다. 쾌변 하시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아우 축하합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30대 예, 우리 앞에 자, 30대 예. 자, 선생님 잠깐 기다리세요. 저희 아,
많이 있으면 할게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0대 듬직한 청년이 또. 예. 자, 우리 어디서 오셨어요? 네, 신림동에서 왔습니다. 신림동에서 왔습니다. 혹시 고시생인가요? 아니요, 저희 35입니다. 아, 35. 동안이시네요. 예. 자, 우리 35 중간 기혼이신가요? 미혼이신가요? 미혼입니다. 미혼. 혹시 뭐 결혼을 물어보는 거 아닐까요? 자, 뭐가 궁금하세요? 아, 연애를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아, 연애. 아까 어디 갔어요? 아까 26살 친구 어디 갔죠? 이거 둘이 만나면 될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았나요, 선생님? 네. 이 친구랑? 둘이 만나면 될 것 같은데요? 안 맞아요. 안 맞다고 합니다. 예, 안 맞네요. 예. 아니, 둘이 만나면 큰일 나요. 둘이 만나면 큰일 난다고. 전쟁 납니다. 예, 이 오빠 절대 만나지 마세요. 네. 자, 연애운이 궁금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도 연애입니다, 선생님. 네. 근데 연애보다도, 네. 어? 내가 지금 현재 올해 작년이나 많이 방황을 했어요. 올해는 내 인생의 스타트점이야. 스타트라고 직업도 안정이 되셔야 되고, 내 자신이 너무 외로운 사람이야, 측은한 사람이야. 가진 게 없어, 마음이. 허가 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왜? 부모님이 주실 때 몸을 주셨고, 나머지 거를. 다른 친구들은 언덕도 있고,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자기는 그게 없다. 자수성가를 해야 되겠다. 응? 그리고 한쪽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 자를 생각하면 서글픈 것도 있고. 응? 어떻게 보면 내 마음속에서 흘릴 눈물이 많아야 돼. 응? 그래서 나는. 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갑자기 두 분이 울기 시작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신기하네요, 진짜. 이 외로움이라는 거, 그런 걸로 해서 세월을 나 혼자 묵묵히 지금까지 잘 오셨는데, 내 편이 아닌 듯 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내 편이 아닌 듯 하고, 어떤 인연을 만나도 진실성이 없는 거야. 응? 그냥 나를 봐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네.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무식한 성격도 있지만, 정말 좋은 진실된 거를 찾아보질 못한다, 인간들이. 나를 알아봐주질 못하는 거야. 응? 무한한 걸 갖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살 자신이 있고 책임도 질 자신이 있어. 나는 내 부모처럼 그렇게 하고 살진 않을 건데 내 여건이라 이런 건 때로는 방황이 들고 때로는 자기가 20대를 놓고 보면 그래서 방황이 들어. 열리고 18, 19, 20은 이 좋은 나이에 방황이 들고 싫어한다 그래. 응? 잘 못됐습니다. 네. 그랬는데 마음에 근데 올해 같은 행운 연애는 내 운에 어떻게 보면 시발점에서 좋은 운이 들어와 있어요. 응? 사실은 결혼 운세가 지났어. 27에도 한번 들고 31에서 32에 이때도 결혼 운세가 열려 있었거든. 근데 내가 실패를 보라는 운이 있는데 잘 안 했어. 이혼했어. 그런데 올해 이제 35살에는 좋은 귀인이 들어온다. 올해요. 올해. 예. 지금 올해 기해년 2019년이에요. 예. 올해 좋은 인연자가 마음이 포근하고. 어? 근데 한 가지 너무 많은 걸 따져. 왜 그러는 거야? 응?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묻지 마. 이거 나이 보면 다 늙어. 응? 그리고 키 일정한 키 있지? 왜 나처럼 작은 것들을 안 바라보는 거야? 아니 전 작은 한 1m 정도? 예예 맞습니다. 예예. 그래서 인성이 된 여자가 들어왔으면 올해 좋은 기자가 들어와요 올해. 네. 그리고 직업의 관세 직업도. 네. 올해는 편안하게 가라는 운세가 들어서 지금 이제 정월달부터 운세가 사실은 괜찮아요. 근데 이동하실 거예요? 올해 이동이 들어. 예. 이동은 올해 참 좋은 이동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안정이 되고. 예. 그리고 마음 훨씬 가벼워 올해. 그러려고 준비하고 하고 올해 그냥 샤워 싹 하고 묵은 데 벗는 듯이. 그렇게 해서 내가 인간의 상처받은 거라든가 해서 올해는 금전이면 좀 올해 한 해를 지나면서 좀 풍성하다. 올해는 좀 괜찮다. 마음이 따뜻하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해예요. 전반적으로 올해는 운세가 좀 평이하게 좋게 흘러가는 운세. 그리고 올해는 연인자도 다. 응? 내 배우자감이 닿는다고요 올해는. 응? 속물들 말고. 뭐 이게 많이 있어야 돼? 그렇진 않아요. 그쵸? 사랑하는 조건이 먼저 전제가 깔려야 돼. 그런 사람을 고지식해서 사람을 찾는 거야, 그렇게. 된 사람. 그리고 이 집은 대장이 안 좋아요. 대장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대장이 약하신 데다가
또 이제 감기라든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이 천식기가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건강관리를 대장 쪽으로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 네,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운동 말고 먹는 거. 아, 네. 먹는 거. 네, 네. 그거를 따뜻한 거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응, 하고 식이섬 쪽으로. 네. 그래서 올해는 직업이며 내 연인 사업이며 연애 사업이며 굉장히 좋은 운세가 들어와 있어요. 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동이 딱 되는데 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아. 실례가 안 된다면 네. 네. 제가 복비라기보다 제가 항상 행운의 그 1달러를 받고 있었는데 그걸 좀 드려줘요. 아 여러분 복비 대신 행운의 1달러를 드린다고 하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행운의 1달러로 받고 계신 분이 조금 실망하시네요. 아 요 근데 예. 감사합니다. 복비가 더 감사합니다. 좋으신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요거 카메라 빨리 카메라 한번 보여주세요.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에 선생님 구독도 한번 눌러주세요. 예, 구독 좋아요 이제 홍보 한번 하세요. 네. 여러분들 녹수부인당입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 우리 부장 선생님 녹수부인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방금 우리 적대를 보신 우리 30대 청년이 너무 오냐. 정확하고 감사하다고 해서 원래 이게 짠 게 연출한 게 아니에요. 예. 본인 마음에서 올려놔서 행운의 1달러를 무려 하나 한 1200원 정도를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말버스 타고 가시면 되겠네요. 네. 네. 자 다음 이제 40대 40대신가요? 네. 네. 방금 우리 등산을 마치고 내려오신 네. 자 이쪽으로 네. 자 앉아주시고요. 우리 사탕을 좀 주겠다고 합니다. 사탕을. 아유 고맙습니다. 감자탕집에서 좀 챙겨오신 것 같은 사탕을. 예? 고맙습니다. 네, 아유 아니요. 아니요. 버리지 마세요 선생님. 감자탕에서 챙겼다네요.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예. 우리. 네. 네. 자 5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사왔습니다. 우리 부산이요? 네. 선생님이 지금 기분이 좋으셔서 달러를 지금 이마에 딱 붙이고 계세요. 그게 아니라 네. 이렇게 재수 보시라고. 아 좋습니다. 잘 어울리세요. 살 때 대감님 예. 여기다 꽂아요. 이게 가판이에요. 가판. 사장님 되시라고. 네. 네. 아 시원해서 그 좋은 또 여자친구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좋은 남자친구도 또 만나고요. 둘은 만나면 안 됩니다. 둘은. 네. 네, 둘은 절대. 네. 자 우리 어디서 오셨어요? 네, 부산에서 왔습니다. 부산에서 오셨다고 하시네. 멀리서 오셨어요. 박수 우리 부인 선생님 뵈려고 아 박수가 아니죠. 녹수 부인 선생님 뵈려고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예. 자 어떤 점이 우리 궁금하세요? 지금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대사하는 게 다른 게 과연 계속 시켜야 될지 아니면 다른 걸 시켜야 될지 좀 궁금한데 그래서 네 여러분 우리 외동 따님이 계신데 지금 아이돌 여자 걸그룹 아이돌을 준비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아이돌을 계속 시키는 게 연습생을 시키는 게 맞는지 아니면 빨리 지금 그만 둬야 되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시네요. 따님 나이가 지금 10살입니다. 10살이요? 10살부터 연습생 아이돌을 준비하는군요. 예. 자 우리 선생님도 잡고 계십니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 말씀하세요. 네네. 최규동. 와이프 성씨는요? 네? 와이프 성씨는? 20. 예, 자 시작됐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감여름방 저기 다 뒷골을 보시고 다 자손은 나비 안 나지. 분명 기주라 다 집안 진중을 불러를 보니까 다 이 집안에 많지 부지가 있다. 조상을 위하고 불사의 복불사를 모시던 집안 진중이 공줄이 대단하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따님을 보니까 성적이 불같아갖고 나밖에 모르네. 아이돌이 문제가 아니라 어린 자손이 너무 친근하다 아빠야. 응? 스타의 기질은 있다고 하나 그 친구가 앞으로 20살까지 그 다음에 성인이 될 때를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 지금 현재는 공부할 때 내 자손이 공부는 안 돼요 이 친구가. 왜냐면 한자리 그리고 잊질 못한다 이 친구가. 아들 같은 자손인데 발목을 삐끗하고 다친 적 있어요? 이 자손 발목 조심하셔야 되겠어. 어? 그리고 자손이 열감이 너무 많아. 응. 열감도 너무 많은데다가 이 친구가 열정이 앞서는데 지 재주를 남한테 지기를 싫어해. 응?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에는 자손이 그렇게 가는 것보다 원래는 공부 쪽이었으면 싶은데 안 되니까 지가 한다고 하니까 밀어는 주시는데 아버님이 예? 이 자손 같은 경우에 양분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버님이 사실은 아이들 전적으로 밀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야.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말린다고 되는 게 아니어서 이 친구는 지가 끝까지 확인을 해보고 아니면 스냅보기를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밀어주시라고 합니다. 왜냐면 자손이 혼돈이 없어. 대신 공부도 하고 외국어도 하고 해야 돼, 이 친구. 어? 아이돌이 되면 어쨌든 안 해. 대학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성은 한다고 하지는 못하지만 다 15, 6세가 지나서 17세가 되고 18세 이때가 되셔야 되겠다, 이 친구가. 그러면 시간이 너무도 길지 않느냐 그래.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올해 10살이라고 그랬잖아요. 2021년도에 기회가 한번 오신다고 하니까 2021년도에 해서 밀어주시고 대신 조건 공부를 같이 해야 돼요. 그래 자손이 망가지질 않아요. 왜냐면 연예인이라는 게 말 그대로 스타가 반짝했다 그 다음에 힘든 시절이야. 그럼 방황하고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이 친구 다혈증 성격이 있어. 외골수야. 그리고 이 심폐 기능이 약합니다. 그래서 기관지나 감기 조심하셔야 되고 이 친구가 건강해. 지 몸이 바스러져도 무슨 아이가 이런지 모르겠어요. 응? 아이가 집착이나 욕심이 너무도 많아. 그리고 이 관절이 굉장히 약한 친구이니까 좀 조심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출시 가죠. 고집도 세다. 근데 어떻게 내 딸내미를 못 이겨보나 봐. 그래서 성적이 불가태치시는 과정이에요. 밑에 아버님을 모시고 할아버님은 상다리가 날라간다 여기는. 그 정도로 급한 성격을 갖고 계세요 여기는. 그러니 할머니 자가 고생이 많았다 그래 이 친구. 고생이 굉장히 많았대. 어? 밖으로 도시는 알아서 내줘. 안에서 살림을 하시는 할머니. 그 할머니가 빌고 또 그렸다고 하신다고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 집은 공주를 세니 조상님 잘 위한다고 분 있으실 거니 공부를 많이 가르치라고 하세요. 공부를, 아니 쉬는 가정도 보니까 이렇게 양반이 할려 글 문장이 한 문장이 이 집은 할아버지 공부를 많이 했던 가정이네 이 집은. 응? 그래서 원리 원칙노인 와이프가 정확한 사람이에요. 공부 많이 해서 내가 부활을 양성해라 하는 그런 사주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나라천 대지가 좀 답답할 수도 있어. 왜냐면 너무 정확하시다고 이분이. 와이프 잘 얻으셨다. 네? 감사합니다. 잘 얻으셨어. 그래서 자손은 나비가 2021년도에 한번 기회가 오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더 시키세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산에서 모신 40대 아버님 지금 초등학교 3학년 10살 따님이 연예 기획사에서 아이돌 걸그룹 연습생으로 준비 중인데 아이돌 준비를 계속 시켜야 될지 걸그룹 준비를 아니면 그만 시켜야 될지를 여쭤보셨는데 2021년에 큰 기회가 온답니다. 그러면 2021년이면 따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기회가 한번 오고요. 우리 애기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9살 정도에 어차피 포기하는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여기까지 저기 카메라 보시면서 구독 한 번만 부탁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예, 구독은 필수. 감사합니다. 예, 역시 걸그룹 연습생 아버님이라 그런지 센스가 있으십니다. 네. 자, 다음 이제 50대 한번. 50대 분이, 선생님은 역시 싫으지만, 60대시군요. 네, 건너뛰겠습니다. 위쪽으로 오시고요. 네. 자, 60대 우리 선생님. 자, 어디서 오셨어요? 인천. 경기도? 인천. 아, 인천광역시요? 네. 오늘 혼자 오신 거예요? 네. 혼자 여기 홍대 걷고 싶은 거를. 아니, 사업차 좀 있어가지고. 또 나왔다가. 1차, 사업차 네. 나오셨다가. 자,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사업 때문에 좀 궁금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금 IT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계속 이루어지는데 잘 안 돼. 가다가 뭐 자꾸 승부 가다 승부를 해서 계속 이거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우리 지금 현재 IT 업계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이신데, 사업이 잘 되다가 또 안 됐다가, 잘 되다가 안 됐다가 계속 그러셔서 올해는 좀 사업은 어떠신지 한번 우리 녹수 노영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네. 자, 사업이 올해는 어떨지. 예. 와이프 성실이요. 노시오. 네.
네, 지금 우리 상시만 예 여쭤보고 있습니다. 외가 상시가 어떻게 되죠? 외가 저희 외가 어머니 어머니 윤 사업이요? 네. 자 사업. 좋았다고 볼 수는 없네. 작년에도요. 네. 작년에 빈수레가 요란한 시대. 네. 시끄러운 일도 많다. 다 사단한 한 해가 되셔서 2018년을 보니까 네. 내가 사업을 하신다고 하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늙었다 하더라도 일은 많았다 하더라도 내가 힘든 시절 네. 아래 것 빼서 위로 막느라고 힘들었다. 작년에 고비를 넘었다고 하셔 지금. 아, 네네. 네. 맞습니다. 근데 올해 2019년 운세를 보니까 정월이라 지금 2월 지금 1분기를 놓고 보니까 좀 힘들게 가시고 금전이며 간대며 내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자꾸 정월달에 그래서 나를 조금 머리를 아프게 하신다고 그래. 네. 네? 그런데 금전 부분이 그래도 본판이 되셔도 괜찮다고 그러고 지금 현재 지금 IT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왜냐면 이제 판로라든가 수출이라든가 어? 지금 해외 국내 내수보다는 외수가 많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런 것들이 좀 주춤하시다고 그래요. 근데 음력 3월이나 4월쯤 가시면 네. 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넘고를 받고 내가 회의로 진출하는 일이 있고 좀 늘펴가는 운세? 그래서 요번 달, 다음 달까지만 좀 고심을 하시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3, 4월에 가서는 내가 내부 정리를 잘하고 조금 이렇게 주소를 하고 왜냐면 인간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왜냐면 인간의 사기가 너무 많이 들어요. 내가 사람인데 나는 고진하고 성실하고 우리나라 천 대주님께서 내가 유업을 물려받으신 건 아니야. 내가 잘해서 잘 와서 이만큼 오셨는데 존폐에게 들린 상황이야. 작년 수저를 놓고 보니까 지금도 흔들리는 상황이다 얘기예요. 그래서 3, 4월 들어서서 그 운세를 잘 받으셔야 되겠다. 그래서 가지치기 한다. 아닌 것들은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다고 그래요. 어떻게 모가지를 딱 잘라버리면 그것도 힘들고 민영서 사업으로 네. 자꾸 간수가 들었으니 어떤 부분을 좀 현명하게 좀 잘 처리하시면 3, 4월에는 좋은 운이가 들으셔서 내가 이렇게 얻어갈 수 있는 운이 되고 지금 이렇게 자리 마이너스 맞고 금전도 그리고 또 투자를 해야 할 것이 자꾸 들어요. 근데 올해는 이동은 안 되겠다 그러셔. 그래서 하반기 쪽으로 미루세요. 움직이고 이동하고 내가 회사 사업장이 너무 볼 적에 근데 대장이 안 좋으세요. 집안 뒤쪽에 대장암이 있으시고 이 집안이 간이 안 좋으신데다가 3대를 놓고 보면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내 운세가 좀 밝아진다. 2018년보다는 네네. 그러나 내 몸의 이실을 보니까 지금 이 하반기 쪽으로 굉장히 안 좋게 들어오세요. 그래서 건강관리 잘해서 검사 받아보세요. 대장 네. 그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또 물어보고 싶으신가요?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재수 많이 보세요. 우리 IT 우리 사업을 하시는 우리 사장님께서 올해 3, 4월부터 또 좋은 세가 들어오실 거라고 예, 하십니다. 예 그리고 또 하반기에 우리 회사 이전을 하면 더 좋을 거라는 예,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서 혹시 여기 10대부터 10대요? 예 아까 얘 친구 아니야? 아 맞아 예 자 고3이죠? 예, 고3 우리 친구 예 재미를 위해서 또 이런 친구가 있어야 돼요. 예. 자, 고3 맞죠? 고3. 네, 네, 맞아요. 예, 너도 서울대 가고 싶니? 아, 저는 음악을 하고 있고. 아, 현재 음악을 하고 있답니다. 네. 우리 애기는 건달인데 어떡하냐? 네? 반달이다, 반달. 건달의 사주랍니다. 건달의 기운이 있다네요. 싸움 잘해요? 아, 싸움 반달이요, 반달. 아, 약간 반건달 느낌이라고 합니다. 예. 아니, 그게 영혼이 맑아서 우리 친구는. 아, 네. 야, 영혼이 맑다고, 예. 네. 영혼이 맑은 친구예요. 영혼이 맑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음악을 하고 있어요? 네, 음악하고 있어요. 근데 작곡이라든가? 네. 작곡. 아니요, 저는 보컬 정도. 아니, 보컬 말고. 네. 얘기를 들으세요. 네네네. 네, 네, 네. 왜냐면 창의력 창작성이 좋다고. 아, 네. 우리처럼 이게 띵이 좋아요. 띵. 띵이요? 띵. 선생님, 그 10대는 나만의, 띵이란다는 나만의 말하는 필을 말하는 거. 필이 좋아. 예, 필을 띵이라고 합니다. 예. 나는 띵이라고 해. 얘기들은 예. 필이라고 하지만. 무속인 분들은 띵이라고 해요. 예. 나 무당은 띵이야. 그래서 그런 영혼이 혼이 맑은 데다가 그래서 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에 내 사주를 갖고 있어. 딱 예술과 사주. 작곡가 같은 경우에도 작곡도 나중에 해. 작곡
대학을 갈 적에 내가 보컬리스트 가는 것도 좋지만 실용음악 같은 걸로 가면 어떨까 싶어. 네, 실용음악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 여러분 우리 사주 자체가 실용음악과를 가야 될 사주랍니다. 합격. 네. 합격. 근데 고민이 뭐예요? 저 그냥 대학 그냥 실용음악과가 엄청 경쟁률이 높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막 재수 생각나고 네. 막 같이 준비하는 누가 형들. 누가 재수해? 네. 네, 계속 얘기해봐요. 고민이 뭐예요? 같이 막 준비하는 형들은 계속 떨어지고 저는 그 형들도 떨어지는데 제가 붙을 수 있을까라는. 아, 파이팅! 실용음악과를 가고 싶은데 파이팅 해야지! 내가 붙을 수 있을까? 파이팅! 아, 예, 고민이라고 합니다. 아니, 무슨 사나이 이렇게 잘... 이런 놈이 농수부인 선생님 말고 저는 실용음악과가 가지고 상담을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근데 예. 얼굴을 보니까 합격이라는 게 써있다. 얼굴에 합격이요? 진짜요? 두 개. 왼손은 두 개. 아까 친구한테는 합격이라고 안 했거든요? 네. 두 개. 자, 뽑아보세요. 얼굴에 합격이라고 써있네요. 집안에서 어른들이 잘 선대를 잘 밀고 온 집이다. 이 집이 공이 많아.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라 그러지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막 있잖아. 위 가면 네네. 많이 이뻐하는 자손이야. 아 맞아요. 그래서 내가 얻을 게 많아.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 안 하잖아. 근데 어떻게 고등학교를 가고 어떻게 딱딱 결정적인 결정타가 나 항상 위기에서 그런 운이 있어. 선배들이 떨어지고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너는 합격이야. 어, 저희 집안에 그 운이 엄청 좋다고 하세요. 집안에서 네. 잘 빌어오셨어. 어, 조상 대대로 잘 빌어오셨답니다. 그런데 네. 보니까 선대에서 조상님이 많이 이뻐하는 거야, 이 자손은. 근데 허리가 왜 이렇게 안 좋니? 허리요? 저 허리 디스크 허리 안 좋아요? 네, 허리 디스크 여러분 있어요. 세상에 허리가 안 좋아, 안 좋다고 했던데 허리 디스크가 있답니다. 아니, 애기가 야. 허리가 안 좋으면 어떡하니? 어, 선생님 의사를 하시죠, 차라리. 어. 하고 이제 그 음악을 하고 하면 앉아서 하는 일도 많고 네 맞아요. 그런데 허리를 쭉펴 허리를 펴보세요. 허리를 예. 하고 수술은 안 된다. 수술하면 고생해. 절대 수술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허리가 아프면 네. 다리를 잡아당길 거야. 그래서 물리치료 잘 받아야 돼. 아, 그러면 그 디스크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될 거야. 응? 그리고 이제 따뜻한 거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 짐이 이 심근 심자 가슴속이 조금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을 거야. 맑은 공기 쐬면서 힐링하면서 아, 네. 여기가 힐링입니다. 오케이. 여기가 어. 힐링이야? 예, 1층으로 그래서 자네는 이 길을 가도 이 지금 이 중학이 너무 힐링이라고 집이야. 하네요. 예. 열심히 작곡도 해서 요즘 많잖아. 그치? 지금 이런 거 내서 그래서 내가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친구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로서 이 길을 가면서 내가 많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밑에 후학한테 양성을 해주는 교수의 사주들에서 선생님의 사주 리더자 그랬으니까 화이팅 했으면 좋겠다. 열심히 잘하더니 빡세게 잘 오더니 왜? 아이고 예. 응? 열심히 대박. 빡세게 잘하는 걸 예. 박수 한번 주세요. 화이팅! 실용을 갖고 왔고 그러고 예. 아 오늘 최고의 복장이었어요. 어 예. 조상 대대로 사주가 너무 좋답니다. 예. 아 우리 친구 울려고 해요 지금 감동 받아서. 네. 자 다음 이제 우리 20대 한번 가겠습니다. 어 20대예요? 고등학생 아니에요? 23살. 아 23살이에요? 어 예. 일로 오세요. 어 요새 정말 동안들이 막 군대 갔다 왔나요? 아직 안 갔어요. 아, 아직 안 갔군요. 예. 그게 고민이겠군요. 네. 아, 자 뭐, 어디서 왔어요? 뭐 고민 아니고 저 어디서 왔어요? 공덕 바로 옆에. 아 공덕에서 왔습니다. 가까운 데서 왔네요. 네 고민이 뭐예요? 저도 연애로 연애운. 네 20대들은 다 연애운이네. 여기 30대 중반 형도 예 연애운이었는데 자 연애운입니다. 연애운? 연애하지 마. 어, 연애하지 말라. 가세요. 끝입니다. 네. 연애 안 하는 걸로. 공부해야지 네. 지금. 지금 공부해야 될 때예요? 아니, 준비하는 게 있긴. 어, 있답니다. 어,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어? 척척 맞추시죠? 그리고 시험 봐서 합격해야지. 시험 보는 게 준비하는 게 있나요? 왜냐면 내 스펙을 높이고 하려면 네, 시험도 관련이 있어. 어, 지금 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야 내가 연애를 멋있게 빡세게 할 수 있는 거지. 사나이가 이렇게 중턱에서 연애해봐라 여자 와봐야 며칠 있다 가겠니? 그럼 가슴 아파 찢어져요 이 가슴이 또. 어, 선생님 갑자기 태폭을 얼마? 왜냐면 네. 내성적인 성향이 강해서 가슴에 상처를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어설프게 왔다가 가슴이 찢어지면 되겠니? 그렇지. 그래서 내가 내 조건을 만들어 놓고 멋있는 연애를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공부할 때. 지금은 연애할 때가 아니랍니다. 네. 공부하시고. 연애 안 돼. 지금? 5년 뒤에 하세요. 5년 뒤에. 네. 연애는 내년 내후년으로 미루자. 연애 내후년. 어 다행이네요. 내후년. 내후년으로. 지금 하는 걸 해놓으면
자동으로 여자를 만날 수가 있어. 꽃밭에서 놀 수 있다고. 지금은 일이 더 중요해. 일이 중요해. 저기 어떻게 꼭 참고 내후년에 연애해도 괜찮겠어요? 그건 안 될 것 같아. 그건 안 될 것 같아. 그냥 이렇게 해. 선생님 너무 욕구가 넘치나건데요? 있잖아 젊으니까. 그렇죠. 청춘인데 원나잇도 있어요. 원나잇도 있답니다. 야, 요새 부담 선생님들은 별말을 다 하시네요. 근데 네. 어머 나 현대부담이라니까요. 네. 있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마음을 뺏기면 아파. 다다익선이야. 그러니까 친구의 개념의 연애를 하라는 얘기야. 왜냐면 성격은 다 달라. 열 사람이 몇 사람이. 연애도 공부예요. 그래서 의미를 두지 말고 가볍게 만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가볍게 만나래요? 응? 여자를 만날 때 가볍게 만나요. 알겠죠? 아주 진중하게. 이 사람은 마음 진중하게. 마음 두지 말고 가볍게 만나요. 원나잇을 하세요. 네. 아 원나잇? 그게 아니고 표현이 그렇다니까. 아, 표현이 그렇다고. 예. 능력대면하고. 네. 너무 진중해 이 친구. 너무 진중하대요. 여자를 가볍게 만나세요. 아니요. 그 얘기 아니잖아. 그럼 내가 나쁜 여자. 아, 아니죠. 사실 애니씨님이 말하는 거니까. 예. 나도 여자예요. 예예. 예.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 진중한 성격에 내가 다칠까봐. 아.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올해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목숨 거는 사랑은 안 된다는 얘기야. 왜? 꼬리를 못 하거든. 응?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사랑하면 결혼까지 가면 좋잖아. 그래서 한 2년 미루자. 일로 가자 올해는. 혹시 원래 좀 이성 교제를 하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조금. 아, 우리 연애를 하면 상처를 네, 한번 많이 받는다고. 연애를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너무 진중하게 한다니까요. 너무 진중하게. 연애를 진중하게 하는 남자네요. 그럼 여기 연상은 어때요? 26살 누나가 안 된다. 두 달만 사귀면 헤어진다고 하는데. 안 되나요? 둘 다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공부해야 된다니까. 공부해야 될 때. 네, 알겠습니다. 지금보다는 내년 후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볍게 흘러가는 거죠. 올해는 그냥 가볍게. 응? 네. 가볍게 흘러가야지. 네. 의미 부여를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올해는 그냥 좀 가볍게 이성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외모시잖아. 네. 내가 그걸 하나면 거기 하나 한 곳을 가요. 어떻게 보면 양분돼서 뭘 못해. 응? 한쪽으로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올해는 가볍게 만나기 바랍니다. 네. 올해는 정말 내가 목숨 거는 사랑을 하지 말자. 올해는 그냥 친구들하고 그린라이트 가세요. 네. 아니 소개를 하면 다 만나봐. 네. 여기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예 연애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해서 내가 우선순위가 뭔지 아셔야 된다고 그래. 네. 알았죠?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아유. 네. 애정은 커플 애정은?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커플 애정은입니다. 선생님 네. 이렇게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냉정한 현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냉정한 네. 현실? 오늘 저를 치어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먼저 어디서 오셨어요 두 분? 서울요. 예. 충주. 남자분은 충주, 여자분은 서울. 네. 네. 장거리 커플이신가요? 네 맞아요. 예. 이름이요? 주지현이요. 네, 자 우리 여성분 이름 이진영이요. 네, 지금 듣고 계십니다. 자 나이 우리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21살. 21살? 19. 19. 근데... 21살 19. 고3이요? 그렇군요. 예. 아니 근데 아니 자네가 수도권을 갖고 있구나. 네. 대학 시험 봤지? 네. 대학 시험 봤지? 시험. 시험. 아니요 이제 고3. 이제 고3. 아 이제 고3 되고요. 근데 고3이 네. 누가 그렇게 하고 다녀 요즘은? 네. 갑자기 혼내고 계시네요. 아니, 누가 고3이 아니, 요즘 아니, 하자고 그러냐고. 그게 아니라 공부해야지. 아 그렇죠 공부해야죠. 근데 네.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구나. 네. 어? 이리로 오라면 이리로 오고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고. 그렇죠. 충주에서 어? 서울까지 왔으니까. 왜냐면 네. 이 친구가 성격이 좀 성격? 여자 성격 이렇게 바뀌어진 성격? 하고 고집이셔요. 내가 한다고 해. 그래서 따라가는 입장, 맞춰주는 입장, 지금 현재. 근데 지금은 너무 이쁜 친구 같은 개념의 사람. 응? 응? 러브라기보다는 라이크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응? 인생 공부야, 이것도. 응? 그리고 지금은 둘이 잘 맞는다 어쩌다 궁합을 볼 게 아니야. 응? 아직은 너무도 젊어요. 해야 될 것도 많고. 해서 좋은 만큼 사랑하셨으면 좋겠다. 응?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 그래도 둘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런 점상 내려질 수가 없어. 너무 어린 친구들이야.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시작점인데, 응? 그렇잖아요. 궁합을 볼 거는 없어.
대신 이제 이렇게 오셨으니까 성격적인 거나 올해 운세는 봐줄게. 응? 우리 이제 준영 씨를 보면 내가 내 고집스러운 거라든가 내 중간적으로 가는 건 조금 고쳐야 될 것 같아. 남의 말을 좀 들어줘야 될 것 같아. 타협이 안 되는 친구야. 너무 고집스러워. 어? 현명한 고집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 그리고 집안일을 딱 둘러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조용해? 좀 날카로운 성격이 있어 자기야. 엄마한테 좀 이쁜 딸이었으면 좋겠고. 근데 눈이 찢어진다. 무슨 말을 그게 자꾸 염증이라고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요. 어? 엄마 이렇게 5년 10년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 자기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야. 왜 다른 건 다 생각해서 내가 손해볼 게 너무 많아. 앞으로 살아가면서 응? 하고 경우에는 같은 이런 사람을 살 들었어 마음. 안 돼. 응? 그래서 미치겠어. 그래서 엄마하고 다툼이 많을 수가 있어서. 왜냐면 내 인생이 달린 문제야 자기야. 한 6개월만 한 7개월 빡세게 하면은 그래도 대학이란 문턱을 들어가 볼 수 있는데 고민이 들어. 그래서 올해는 재수하지 않는다. 조금 낮춰서 가더라도 내가 21, 22이 돼야 공무원도 열리고 하는 그런 부분 편입을 하더라도 지금 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학은 어떻게든 가야 돼. 응? 하고 엄마하고 좀 다정하게 지내세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남자친구는 좀 부드러운 성격이 많아. 응? 내 주장, 내 색깔이 정확해야 돼. 사랑하는 거. 남자도 여자도 현대는 말이에요. 그리만큼 해석은 안 돼. 그래서 내 고집이라든가 내가 생각하는 걸 표현력이 있어야 돼. 나중에 한 가정을 이끌고 내가 해야 될 사람이잖아. 그래서 젊은 친구인데 제가 봤을 때에는 착하고 어떻게 보면 좋은 성격들이 굉장히 많아. 참는 게 미덕은 아니라는 거. 왜냐면 내가 집안 중에서도 내 입장을 막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못해. 응? 부모님 생각에서 참는 것도 있고 어머니 생각에서 어떤 부분을 배려가 많은 친구야 이 친구는. 응? 근데 그게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려요. 그래서 조금만 좀 활발하셨으면 좋겠어. 그래도 좋은 성격이 많으시다. 그래서 올해는 멀리를 가지 않는다. 올해는 멀리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알았죠? 올해 군대 가요? 아니, 근데 군대 안 가요. 군대 안 가요? 네, 올해 군대 안 가요? 아니, 군대를 아예 안 가요. 아예 안 가요? 아, 면제? 군대를 아예 안 가는 겁니다. 면제? 아, 면제는 안 가요. 대체. 대체.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구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사고며 이런 것들. 차를 타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내 운세에서 좀 안 좋아요. 귀관지가 많이 안 좋아요. 약해. 좀 몸이 차가운 기운이 많이 들어. 추운 기운들. 그래서 항상 따뜻하게 하셔야 된다 올해. 그리고 몸 전체가 이렇게 몸살온다 그러죠? 자꾸 서늘한 기운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좀 따뜻하게 좀 다녔으면 좋겠고 소금으로 가면 좀 해. 그래서 건강을 좀 챙기셔야 돼. 건강이 좀 약한 집이야 이 집이. 그래서 나머지는 괜찮아. 그리고 좋은 만큼 이쁜 만큼 만나셔서 나중에라도 서로 이젠 됐어 라고 할 때 그때 궁합 보세요. 혹시 나 딱 보면 그 사람 기가 세거나 되게 착해요 이런 게 그런 게 느껴지죠? 기가 느껴지지. 저는요? 응? 자네 기 세지. 얘는요? 여기는 기가 세다기보다는 사람이 나보다는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이야. 선생님 이제 시간 넘었어요. 넘었어요? 네 넘었어요. 네. 끝났대요. 아니. 나? 여기 아니 여기가 끝났다는 거지. 여기 나 안 가는 거 아니고. 아 여기는 아직 안 끝났죠. 쉬어 어디 갔어요? 아니 많이 봤는데. 아 예. 아 자 이번에 30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아 나의 올해 운수와 미래가 궁금하다. 30대 어 예 우리 한번 해보려고요. 네 예. 자 30대. 자 어 생명에서 못 살렸나 보네요. 네 앉으시고요. 특히 하나 장만했습니다. 30대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왔습니다. 서대문구 어디? 네 호박골이요. 네. 호박골이요? 네. 아 호박골이면 그 돈가스집 호박터시야. 네 호박터시죠. 어, 좋은 데서 왔네요. 네. 고민이 뭐죠? 아 고민이 이제 이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뭔 소리예요? 이사를 어떻게 하나요? 네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아 이사를 조금만 더 정확히. 네. 아 이제 집이 이제 재개발돼서
제가 다른 데 이제 피신해 있다가 다시 그곳에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나. 아 이제 집이 아파트가 재개발이 돼서 잠깐 다른 곳에 있는데 재개발된 아파트를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재개발된 아파트는 팔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아,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예. 네.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걸림돌이 하나 있다. 걸림돌이 뭐예요? 걸림돌. 네, 확실히 이게 걸림돌이죠. 걸림돌이 뭐예요? 그 집이 원래 제 이름으로 하기, 제 명의로 하기로 했는데 작은 누나가 탐을 냅니다. 아,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네요. 재밌죠. 그 부모님이 우리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해주려고 했는데 누나들이 그 재산을 노리고 지금 남매들 간의 재산 다툼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네, 누나들과 의절을 하느냐 아니면 아파트를 포기하느냐. 예. 선생님 굉장히 지금 또 이사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 고민이 두 개인데요. 첫 번째는 이사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 재개발된 아파트로 들어갈까 말까. 그리고 두 번째는 누나들과 의절을 하고 재산을 혼자 먹을까 아니면 재산을 조금 나눠주고 남매들과의 어떤 정을 챙길까. 예, 그게 고민이랍니다. 예, 부모님이 하시면 참 슬프시겠네요. 네. 의절을 하진 않습니다. 네.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마승태요. 네. 마시요? 네. 승태. 네. 어머님 계시고요? 네. 어머님 아버지 계시고요? 네. 둘 다 계시고. 그런데 우리 보니까 마시 가정이 장남인가요? 네. 누나가 두 명 있지만 장남입니다. 장남? 네. 그런데 그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내가 이동을 해서 썩 좋을 이동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이동사가 들었으니까 지금 현재 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응? 네.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되는 일이 없어요. 응? 그리고 현재 내가 이동을 하라는 운세가 없어. 지금 현재 좀 앉아있는 자리에서 계시다가 네. 그래도 하반기로 들어서 지금 이제 그 하반기에 완성이 돼요. 하반기에 완성이 돼요? 네. 하반기 들어서 그때 가서 네. 이동하는 수가 들어요. 그랬으니까 이 상반기에는 그냥 계시세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이러니 저러니 말하지 마라. 그래 시끄러워. 그리고 이 집은 치아가 별로 좋지가 않다. 치아요? 이빨. 네. 치과를 좀 가보실 일이 좀 있을 것 같고 어금니 쪽으로. 그리고 다리 관절이면 무릎 관절이, 척추 관절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높은 곳이라서 좋지 않습니다. 좋지 높은 곳. 네. 그리고 이제 이동사는 조금 미뤄서 9월이면 내가 자동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제가 들으니까. 그리고 동기간에 이러니 저러니 서로 네 건이 내 건이 다툴 일은 아니죠. 합의점을 이뤄서 이렇게 들어가서 가을에 가면 내가 유리한 상황이 되니까 좀 내려놓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분양이 되든 안 되든 내가 가는 자리가 편해야 하는 거거든요. 알았죠? 그리고 집안 집 중에 지금 한 3년 이렇게 상이 들어있어서 몸수들이 전부 다 안 좋다. 식구대로 몸이요? 몸이 몸은 다 안 좋죠. 차가운 기운에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간경화에 이 간이 별로 좋지 않은 집에 그러다 보니까 허리 부분에 허리 그리고 머리가 간이 많이 별로 좋지 않으세요? 부모님들이? 전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부분에 머리가 막지가 않으세요. 편두통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몸이 별로 좋지가 않으시고 식구들도 그래요. 그리고 이 집은 남자들은 순한 듯한데 여자들이 싸나워요. 못 이겨먹으니까 잠자 다 계세요. 그 누나들 내 동기간들을 못 이겨먹어 싸나워서. 네. 여러분 슬픈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누나들과 재산 다툼을 하면 이길 확률이 없답니다. 네. 슬프네요. 예. 네. 아니 그냥 자연적으로 가서 순리로 네. 가셔야 돼. 순리로 가겠어. 왜냐면 말루에서 우겨빠짐에서 네. 내 마음 상하고 그 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보면 내가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잖아요. 우리가 선 그래 그래도 네가 나겠지 이런 거 네. 이렇게 돼야 돼. 그랬으니까 왜냐면 그쪽도 보니까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아. 동기간들도 네. 상황이 원만하게 풀어지진 않아요. 제 속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일신이 그래서 그런 거지 그걸 뺏고자 그러는 게 아니야. 금전이라는 그런 것들이 한 몇 년간 굉장히 힘들게 돌아간 시간들이에요. 동기간들 보면 그래서 금전도 잊어버린 게 있고 그래서 한 5-6년 동안 좀 힘들게 넘어왔다고 그래.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가을쯤 이렇게 기다려보시라는데 가을에 네 그렇게 보면 이동도 괜찮으시던데 네. 그리고
미드별로 좋지가 않고 자꾸 이렇게 매스꺼움. 이제 이렇게 암수전이 있는 집이야. 조상님들이 자꾸 들어와야 되면 여기는 좀 더 점을 디테일하게 나중에 보세요. 몸들이 식구별로 전부 다 안 좋고 네. 집안에 오한이 있으시거든. 집안에 오한.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봐야 될 집에 오늘은 잠깐만 이렇게 가드리는 거예요. 네. 해서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위도 그렇고 이게 예민한 사람이야 사실은. 네. 성격적인 것도 있지만 유전적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 부부를 여쭤보셨는데 이동 부부는 좀 있으면 클렌징 네, 여쭤보고 기다리고 계세요. 네. 그리고 직업 간세라든가 이런 것도 안정시켜야 돼. 자꾸 직업 문제가 방방방방 또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응?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내가 CEO가 되거나 내 거를 갖고 가는 운세가 없어요. 응? 네. 나오시면은 반달하셔야 돼요. 반달이요? 반달 몰아야 돼. 아, 오. 그래서 직업 간세를 받지 마세요. 올해는. 와, 알았죠? 올해는 좀. 네, 여러분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니 어떻게 그 공감이 많이 되셨어요? 도움이 됐어요? 아, 예, 몸이 앞으로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 도움 많이 됐어요. 구독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네, 구독 찡.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우리 또 40대. 40대? 40대세요? 어, 예. 40대. 예. 40대? 아, 아. 어? 40대 맞으세요? 40대? 머리가 좀 아, 예, 예. 염색을 하신 우리 40대. 어디서 오셨어요? 네, 쌍문동에서 왔어요. 쌍문동에서 오셨고요. 아, 머리 아파, 이씨. 네, 동안이세요? 네. 쌍문동에서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아, 와이프하고. 아, 우리 부인, 와이프분 어디 계세요? 아, 우리 와이프분. 와이프분? 예, 너무 동안이시네요, 예. 아, 와이프분 같이 오시라고 하시네요. 우리, 예. 자, 우리 녹수 부장님께서, 예. 녹수 부장님, 네. 뭐 하신 거 한번 먼저. 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언제쯤 잘 풀릴지. 엄마 고생 많구나. 어떻게 살고 있냐? 도장 팍 찍었어야 되는데, 둘이. 지금 어떻게 어? 살고 있냐라고까지. 왜냐면, 사내 못 사내 소리가 나왔었어, 여기는. 근데 마누라 잘 얻었다 아빠야.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요즘 볼 수 없는 여자? 네. 이조 시대 여자. 네. 요즘 같은 여자도 뭐 아빠 단방에 혼났어 그때. 응? 너 그다 보니까 와이프가 잘 이렇게 중두건이 가주시고 금전이면 아빠 같은 경우에도 뭐 가진 거 있니? 부모가 뭐를 줬느냐 그래. 이 집안 진중이 원래 명이 잘 봐. 그래서 일찍 가신 분들이 많아. 젊은 분이 많이 들어와. 그리고 여기는 술이 만땅이야. 술을 너무 좋아해. 그래갖고 말술을 먹고 앉은 거 빚은 거 술이란 술은 죄다 먹어. 근데 여기는 시끄럽게 놀지는 않아. 앉아서 술만 들이켜. 어쩌고 저쩌고. 그래갖고 이 집이 그래서 간이 주인들을 잘못 만나갖고 암이 있는 집이야. 아빠 건강 조심해야 돼. 요즘 등짝이 많이 아프지? 어? 아니 어떻게 지금 저희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나요? 다 맞아요. 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다고. 그래갖고 간이 안 좋으시고 지금 어떻게 살아있냐고까지 하셨는데. 아니 왜냐면 이 집이 네. 원래 술을 좋아해. 술을 엄청 좋아하는 집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빨도 안 좋은 집이야. 치아도 안 좋으시고요. 치아도 안 네. 좋은 집인데. 왜 전체적으로 여기 앉은 분들이 다 건강이 안 좋네요. 건강 네. 안 좋아요. 네. 다 구태해야 돼 내가 보기에. 아. 그런데 네. 기관지 전식이면 네. 응? 다 유신은 가정을 보니까 유신은 양반네구나. 양반 전식이라고. 어? 남자들은 법 없이도 사신다. 근데 여자들이 겁나게 고지식하고 겁나게 싸놓다. 네. 이 집은 여기 유신에는 여자가 대장이구나. 네. 거기서 뭐라고 했다가 큰일 나 쫓겨나 저보다도. 그래서 여자들이 하는 대로 따라와야 돼 유신의 집 보니까. 남자들은 참 이렇게 법 없이도 사람들이 좋아 여기는. 어? 풍류를 아는 집이다 그래. 어, 왜? 돈을 벌어다 줘야 먹고 사는데 안 하니까 여자들이 싸나워지지. 어? 돈을 안 벌어다 주고 애 좀 되겠느냐 얘기야 여기는. 어? 그래서 여자는 다 보죠. 유시집에서 내고 오셨어요. 경제관 뚜렷하고 결혼을 정말 잘하셨다고 지금 직장에 계속 그리고 계세요. 네. 지금 아빠 이 엄마가 그럼요. 네. 요만한 문서에서 요만큼 늙혀가고 문서를 엄마가 아껴 쓰고 줄여 쓰는 거에 대가야 여기. 응? 정말 맞나요? 헛짓을 안 해. 근데 돈이 없을 것 같지?
근데 조금 저기 하면은 살림을 너무 잘한다고 종자전도 이렇게 만들어서 네. 앞을 받은 앞을 내다보는 여자야. 내 새끼들 그리고 이게 있어. 돈이 딱 들어오면 애기들 뭐 나갈 거 공과금 뭐 이런 거 막 정해져 있어 이런 게. 서로 사시질 않는다. 아빠 답답하지. 융통성이 없어. 솔직히 얘기해. 그런데 여자로서는 지옥이에요. 정확하신 분이고. 그래서 지금 작년까지는 조금 힘들어야 되는데 올해 작년부터 이동수가 들어섰어. 움직이는 이동의 변동이 자꾸 들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놓고 보면은 조금 더 있으셔야 돼. 어? 앉은 터전에서 발목이 든든다 그래, 재수 부분이. 그리고 시급도 너무 어려워, 아까. 그리고 아빠는 손에 기술이 있어? 네? 기술이 있어? 기술이요? 응. 손기술이요? 응. 손기술은 없는 거 같아요. 요리 잘하잖아. 네. 아, 요리요? 요리 좀 합니다. 왜냐면 기술로 손으로 먹고 살을 해. 이게 손으로. 그리고 세부치를. 손기술로 먹고 살라고 애기씨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빠는 기술밥을 네. 먹어야 돼. 왜? 기술직을 근무하셔야 돼. 기술직에 전혀 근무 중이세요? 어떡해. 아니, 기술직이다. 아니고요. 네. 아니, 손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지금. 손을 써서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시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네. 공부를 해서 함사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여기는 세부치 같은 게 보이고. 손을 쓰면 뭐 소매치기도 있죠. 네. 아니요. 지금 뭐 직접 하신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뭐요? 아 지금 그냥 예. 네 해서 개인사업 네 지금 개인사업 이 현장으로 놀고 원래 쇠 있죠 이런 거하고 관계가 많으신 분 현장 일을 열심히 했어야 될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지 않다고 하십니다 현장에서 아니 기술로 먹고 사셔야 된다고 원 사주팔자가 네. 내가 예. 이렇게 해서 한 자리에 있는 이제야 본인의 인생을 찾아가시네요 40대 들어서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있어야 돼요 답답해 앉아계시면 어? 그래서 올해 운세 같은 경우에 내가 하는 사업이면 이런 것들이 좀 나아지는 운세? 근데 요번 달 다음 달까지는 조금 그대로 있는 수 운세가요 요번 달 다음 달까지는 좀 안 좋고요 왜냐면 씨를 뿌리는 운세야 씨를 뿌려서 수확이 오는 운세야 올해 운세 같은 경우에 좀 해바라게 많이 움직여서 얻어먹을 게 많다 역마로 돌면서 올해 운세가 그래요 나쁜 운세는 아니세요 응? 다행이네요 해서 아빠 같은 경우에도 사람 좋으신 분이네 네 성실하신 분이야 네 그래서 가장으로서 내 역할을 잘하고 계시기는 해 근데 술 드세요? 술이요? 네 좀 줄이는 거 술을 많이 드시나요 평소에? 네 뭐 많이 먹죠 자주 아 저희 선생님 보시자마자 술을 너무 좋아해서 문제라고 딱 보자마자 아니 네? 그것 때문에 그 술 거기서 3분의 1만 먹고 3분의 1을 엄마한테 하려하세요 아 그 뭐 술 먹는 술 시간이 너무 시간을 길어서 좀 줄여서 그거를 부인한테 엄마 좋지? 네. 왜냐면 다른 거를 네. 불만을 잡지는 않으셔 건강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 야. 너무 이쁜 부부예요 여기는 너무 그래서 예쁜 올해는 부부. 운세가 괜찮으신데 해서 다른 걸 변동으로 바꿔가는 운세는 없어요 그래서 금전은 작년보다 낫다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작년보다 돈은 많이 번다고 하십니다 박수 주세요 네. 아 이게 최고죠 네. 대수 많이 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기 카메라 보시면서 저기 구독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저기 저쪽 네. 구독 한 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옆에 30대 원. 네,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여기 왜 왔는지 목적을 여쭙지를 않겠습니다. 자, 여쭙지 않을 테니까 그냥 선생님이 보자마자 예, 여기 우리 오신 우리 형님의 어떤 기운과 영을 보시고 한번 냉혹하게 평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가고 되셨나요? 네. 네. 어디서 오셨어요? 네. 네. 저기 은평구 연신내.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 거리에서 오셨군요. 네. 이름이요? 최향섭 비읍받침섭이요. 선생님이 우리 딱 보자마자 지금 표정이 너무 안 좋으세요. 네. 냉정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또 보실 분이요? 또 보실 분? 없어요. 저 혼자 왔어요. 네. 혼자만? 시작됐습니다. 네,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외가? 윤. 직업의 변동이 들어.
직장, 응? 안정이 안 된다고 지금. 그러니까 재수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앉은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운세. 왜냐면 직업관세가 흔들려버리면 재수가 없는 거예요. 올해 운세에서 내가 운이 간다고 볼 수가 없어. 마음이 산란해. 응? 그리고 예민한 사람이에요. 생각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올해는 내가 운세가 내가 옆에 사람이 있으면 이별여간 셈에 헤어지는 셈이요. 관수가 좀 많이 나는 운세예요 올해. 그래서 남의 말을 좀 듣는 운세 올해는. 귀를 기울이는 운세여야 한다. 응? 왜냐면 연애 부분이고 사랑 부분이고 가진 게 없는 것 같아 올해는. 내 마음에 허하다는 얘기를 올해 연애운은 없으시답니다. 응? 정말 슬프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헤어지는 운세가 참 힘들어.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에요. 불같은 성격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어느 정도죠? 불같으신 분이시군요. 아니 원리 원칙론자야. 너무도 고지식해. 응? 고지식하고 원리 원칙적이세요? 맞다고 하십니다. 내 성격을 놓고 보면은 왠지 그 외향적에 놀 때는 괜찮아. 남의 건 괜찮아. 내 여자가 되는 건 안 돼. 조건이 까다로워요. 여자를 보는 관점이. 그래서 여자 보는 눈이 상당히 까다롭다고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보수적이라고요. 보수적이시라고 하시는데 와. 그래서 보수적이세요? 여자 볼 때? 네, 어느 정도. 예. 또 4대 보수 타입이시군요. 그래서 원래는 직업관세를 보면 간밥을 먹으셨어야 돼. 나라에 녹이 있으신 분이야. 공무원에 해서 진작이라도 내가 시험을 봐서 그런 쪽으로 가셨어야 되는 직업은. 응?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왜냐면 이 관록이 있어서 형사공무원이랬는가. 이쪽으로 해서 가셔야 될 분이다 얘기예요. 공무원을 하셨어야 돼. 사주시라고 하십니다. 공무원이세요? 아니요. 아닙니다. 빨리 공무원 시험 준비하세요. 어떤 거요? 형사 공무원을 하셔야 되는데 형사를 하셔야 된다고 하세요. 형사. 내 운세가 그렇질 못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방황하는 시절 작년까지 올해 또한 그래요. 상반기가 안정이 안 돼. 그래서 마음이 산란한 시절인데 올해는 하반기 들어서 그렇고 내년 운세를 보셔야 되겠고 변동을 갖지 마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성의 문제도 그래요. 올해 연이 되면 나만 고민을 할 수 있는 운세는 아니야. 있었다 하늘에서 헤어진 운세, 정밀한 운세예요. 또 묻고 싶으신 거? 건강. 건강 괜찮아요? 허리가 안 좋아요? 허리 안 좋으세요? 네. 척추가 안 좋아요? 척추 안 좋으세요? 네. 말씀하시는 게 다 맞네요. 허리랑 척추가 안 좋다고 하세요. 이 한쪽 가슴. 선생님 허리랑 척추가 안 좋은데 형사를 해야 된다고요? 아니 내 네. 내가 녹이 있는 사람이에요. 본인이나 관록이 있는 사주예요. 이 나라의 녹을 먹고 살아야 될 사주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풀어먹지를 못해서 그리고 기관지 쪽이나 이 집이 천식에 혈압이 높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성질을 내고 욱하면 안 돼. 절대 욱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네? 그래서 다른 건강은 괜찮아요. 내가 큰 병이 있어서 수술하거나 그런 운세는 아니야. 그리고 이 집에는 당뇨에 합병증도 있다 그런다. 유전력이 있어요. 조금 말라요 입속에. 그래서 올해는 운세가 확 열려가는 운세는 아니라 중통이 있는 운세예요. 그래서 큰 변화는 없는 운세 올해. 그리고 이제 연애 부분을 놓고 보면 올해 운세는 응? 작년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게 아니고 운세가 안전히 꽝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꽝은 아니죠. 작년이 안 좋았다고는 안 했습니다. 네. 아니 마음이 좀 산란할 수 있지. 마음이 좀 산란하고. 근데 네. 운세가 하반기 가서 괜찮고. 하반기부터 좀 풀린다고 하시네요. 왜냐면 네. 지금 1사분기 이후 4분역 4월까지 좀 그래요. 변동을 가지시면 안 되고 내 운세를 놓고 좀 방황하는 시기야. 올해 운세가 역마의 운세가 들어요. 그래서 안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마음이. 그리고 이제 너무 바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 남이 내 속을 몰라. 남이 나를 들여다볼 수 없는 분이에요. 내 속을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이분은. 자존심이 뚝심이어가지고 어? 자존심이 너무 세다니까? 자존심이 너무 세다고 하시는데 너무 세세요? 어느 정도 자존심이 어느 정도 세다고 인정을 하시네요. 그게 아니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못해 이 양반은. 비비는 성격이 못돼요. 남한테 아부를 못 떠는 성격이라고. 그래서 고지닌 예, 성격이야.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기만성이다 그래. 대기만성의 기운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얼굴에 관이 있어요. 뭐라고요? 얼굴에 관이 이렇게 많다고. 얼굴에 관이 있다고요? 근데 그 녹을 풀지 못했어요. 이 얘기는. 그러면 관제 구설이 나를 관이 뭔가요? 나랏밥을 먹고 기가 막혀. 나랏밥을 먹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근데 네. 이런 관제 구설이 쳐요. 이 밥을 풀지 못하면. 내가 민영상책에 책임을 묻는 일이라든가 올해는 그런 걸 조금 조심하세요. 어쩜 이러시면 알았죠? 올해 민영사 선생님의 엮일 일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욕하지 마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올해. 그리고 건강 절대 욕하지 마시라고. 없어요. 네. 허리는 그렇게 수술할 정도 아니에요. 건강엔 이상 없으니까 욱하지만 말라고 해주셨습니다. 또 뭐 하고 싶으신 거? 또 뭐 마지막으로 또 알고 싶은 거. 재물은? 했잖아. 네, 재물은. 돈 네. 아까 얘기했잖아. 돈 아까 얘기했고요. 네. 자, 선생님 또 돌리고 예. 뽑아주세요. 그래도 이렇게 청기백기를 뽑아야 돼. 오른손으로. 자, 뽑아주세요. 네. 재수 있게 해줄게요. 금전 보고 나중에 금전 없이 사는 사람 아니에요. 금전은 있어. 내가 인간의 덕은 없어도 금전으로 내가 자수성가하는 거 있어요? 돈복이 아예 없지는 않다고 또 어?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요. 나 그럼 재테크 해 나중에. 네? 응? 주식 말고. 주식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 종잣돈이 생기든 경매라든가. 프리하게 내가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그렇게 해서 욕심이 있어. 경매, 비트코인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지금 계속 얘기해 주고 계세요. 경매는 괜찮다니까요. 경매는 괜찮다네요. 알았죠? 비트코인 주식은 안 되는데 경매는 괜찮다고 늘려가시면 괜찮다. 여기는 할머니 덕이 많으시다 보니까. 공무원이 되셔서 빵투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아니요. 공무원을 네. 언제 해. 그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가야 아, 되는 구간이니까 관이 네. 많아서 관을 못 풀면요. 내가 책임질 일이 자꾸 나와. 아. 두 개. 두 개? 네. 두 개 뽑으세요. 네. 네. 괜찮아요. 관절 조심하래요. 알았죠? 그래서 욱하는 것만 좀 조심하시면 좋겠어. 마지막으로는 또 욱하는 성격만 조심해라. 아니 재수는 있는데 금전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올해 당장 뭐 하늘에서 떨어지겠니? 시국이 안 좋으니까 한 2, 3년만 기다리세요. 응? 차근차근 가시면 괜찮대. 우리 여기 신이 많아. 까놓고 얘기하면은 띵이 많아. 띵이 무당 할머니가 앞에 있어. 무당을 하셔도 되겠네요. 무당 못해. 손님 네. 머리가 그래서. 여긴 빌딩 가정에 빌어서 할머니가 대신방을 갖고 왔다니까. 아. 이런 거 들고. 그래가지고 네. 그 덕이 있어요. 할머니 덕에 덕이 있는 가문이랍니다. 이 네. 집에는 그런 보리가 있다고. 좋네요. 부럽습니다. 몇 개? 두 개. 개수 있게 해줄게요. 금전 벌어. 나 바쁘게 생각 안 하셔도 돼. 이거 뭔가요? 재수 있는 거예요. 재수 있는 거. 됐어요? 네. 네. 네, 됐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재수 많이 보세요. 예. 네. 아, 형님 이쪽으로 보시고. 네.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됐나요? 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우리 저기 앞에 보고 우리 녹수부인 무당 선생님 우리 구독 한번 외쳐주시죠. 녹수부인 무당 선생님 구독. 무당.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아이고, 예. 오늘 또 밖에 나와서 이렇게 많은 시민분들 만나시면서 직접 해주시니까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힐링이 되고요. 살아있는 게 느껴져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 가운데 여기 앉아주시고요. 또 앉아요? 아니요. 이제 저희 마지막 멘트 해야 되니까. 예. 선생님 이제 지치신 것 같아요. 예.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저희 이제 다 같이 마지막 멘트 한 번만 예 저희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녹수부인 구독! 녹수부인 구독!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유튜브